영리병원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은 여전히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녹지국제병원 첫 번째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영리병원이 첫 번째로 도입이 되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전달을 하고 앞으로 향후 일단 허가가 났기 때문에 향후 운영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어떤 진료 대상의 확대, 그러니까 내국인으로 진료 대상이 확대될 수 있는 문제, 또 진료 영역이 현재는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과정의학과, 한마디로 미용하고 검진 목적의 진료를 위주로 지금 계획이 세워져 있지만 진료 영역이 더 확대되는 문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전달하고 지금 가장 우리나라 의료제도에서 큰 문제가 뭔가 또 조금 더 좁혀서 얘기하면 건강보험의 문제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내실화하는 것이 가장 지금 중요한 선결과제고 중요한 과제다. 그런 점을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찾았습니다.